자, 아무튼 그 침착한 주말 이번에 끝났는데 네.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아, 침착한 주말이요. 14회로 어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원래 9시쯤에 하는데 어제 그 트럼프랑 뭐 김정은 만나가지고 그 특별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됐어. 끝까지 추하게 불러갔죠. 12시쯤으로 밀려서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서 밀려가지고. 슈퍼 프라임 타임으로 간 거예요. 원래 그 시간이 진짜 프라임 타임이거든. 아, 원래 그래요?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11시 하잖아요. 11시가 원래 아, 프라임이야. 그래요? 나는 추하게 갔네, 이랬는데. 좋게 아니야. 갔네? 게이득인가요? 아,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MBC 측에서 우리에게 준. 트럼프가 준 선물. 많이 보셨겠다. 뜬금없이 우리 나와가지고. 마지막을 제가 보면서 감상은 이래요. 주펄님, 이거 왜 자꾸 이거 안 맞추는 거예요? 뭐, 다시 해봐요. 자, 주호민, 이말년의 침착한 침착한 주말. 아니, 왜 이렇게 들어오냐고. 바깥으로 나가야지, 얼굴이. 아, 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네가 계속 이렇게 나갔어? 또 틀렸어? 1회는 이렇게 하다가, 한 8회인가 10회부터,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자꾸. 나 알았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머리가 일로 가는 거야.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침착한 주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침착한 주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침착한 침착한 주말 주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얼굴이 나와야 된다. 근데 막 버벅버벅거리더니 갑자기 인지 부조화가 걸렸는지 막 버벅버벅거리더니 안에서 막 오류가 걸려가지고 갑자기 약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 갑자기 AI가 나 지금 망가져가지고. 밖으로 하니까 되게 어색해. 근데 원래 밖으로 했었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 제작진이 분명히 알 텐데 아무도 말을 몰라.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자막으로만 한 번도 못 맞춘다고, 합을. 그거 멋있게 맞추면 뭐합니까? 우리가 뭐 아이돌이에요? 이게 잘 아셔야 할게 벌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막 조기 종영 이게 아니고 원래 12회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무려 2회가 연장이 돼서 14회가 된 거예요. 이게 조기 종영이 아니고 오히려 연장이 된 케이스고. 아무튼 지금까지 뭐 여러 방송에 얼굴을 내밀었었잖아요. 뭐 무한도전이니 뭐 비디오스타니 둘다 예능 출연 경험이 있었는데 온전히 끌어가는 건 이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훨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잘 가공된 침투부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그 조회수가 아, 점점 조회수가요? 나중에 만 뷰가 안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물러가야지 않나, 이제. 맞아요. 네.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될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런 거 알았습니다. 맞아요. 대중들의 니즈를 맞춰야지. 40대 여성의 니즈만 맞췄네. 우리끼리만 이렇게 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이게. 네. 아셨어요? 그 와중에 그래도 최고 시청률 네. 2.5%였나? 그때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40대 여성이 가장 즐겨 본다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40대 여성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0대 여성분들이 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옆에 계신 주호민 작가님이 하루 웬종일 말해요. 진짜. 40대 여성을. 아니, 50대 남성이 좋아했어도 계속 50대 남성 하루 종일 말해요. 네, 고르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정 계층이 좋아하시면은 옆에 계신 분이 우리가 40대 여성한테 인기가 많잖아. 카톡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40대 여성에게 인기가 많대요. 뇌절. 카페. 아, 40대 여성. 역시 40대 인스타. 여성. 뭐 해도 40대 여성, 40대 여성. 침착맨 방송. 40대 여성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참 감사드리고. 40대 여성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도 이주 선생님한테는 네, 너무 예상치 못한 예상을 아예 못했어. 그 하면서 저는 느낀 게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3회를 다못 넘겼어요. 축제로구나 빼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14회를 달릴 수 있었다는 거. 최장수 프로예요, 저희가 한것 중에. 축제로구나가 최초의 고정 예정된 회차 소환 예능 프로그램. 10회, 무려 10회. 10회. 그리고 축제로구나 말고 그 뭐죠? 침착한 주말. 침착한 주말은 가장 편하게 하면서
좀 길게 갔던, 그리고 최장이었던. 축제로 보면은 10회였는데 10번 촬영을 나갔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한 번 촬영 나가서 1회씩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찍어서. 근데 이거는 한 번에 가면 두 개나 세 개씩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6번 갔나? 오빠 생각도 있다. 근데 오빠 생각은 3회하고 끝 퇴출됐어요, 저. 3회하고 퇴출됐고. 네. 그 항상 말하게 되는데 오빠 생각하면 꼭 따라오는 얘기가 있죠. 뭐야? 그 천상의 컬렉션 KBS에서. 그렇지. 항상 따라오죠. 예능 교양. 형제잖아. 예능 교양. 그것도 이제 3회하고 이제 하품하다가 퇴출됐는데, 자세하게 또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호스트가 나와서 우리의 그 문화재를 소개해 줘요. 근데 예능식으로. 네. 특강식으로 알려줘요. 근데 이제 알려주는데 저는 이제 패널로 들어와서 이제 구경하다가 막 이제 코멘트 막 뭐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뭔지 알죠? 알죠. 그 복면가왕으로 치면 그 듣는 사람들 있죠. 연예인 그 패널. 네, 패널 같이. 네. 그런 거였는데 앉아 있는데 너무 졸린 거. 너무 흥미 없는 얘기? 아니 재밌어요. 내용은 재밌는데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막 이렇게 보다 하품을 한번 했는데. 저 아시죠? 하품 한 번 못 멈추는 거. 근데 내적 하품을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내적 하품 몰라? 입 안 벌리고? 아, 눈물만 나는 내적 하품? 그 구양봉 한마공 하듯이? 네, 그거 하면 되는데. 쿵푸어슬 하듯이? 네. 뭐 이거? 이거 북 했다가 들어가는 거? 내적 하품 잘하는 사람은 그냥 이 정도야. 이 정도? 아, 그거 그 스킬이 제가 없네요.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입도 안 가렸어요. 입도 안 가렸다고요? 아니 입을 안 가렸다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매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네. 그런 쓰레기가 없었던 것 같아. 그 입을 벌릴 때 계속 멘트를 안 하고 있으니까 벌릴 때 쩍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설은 아니에요. 제 그냥 추측이에요. 하품 때문에 잘리지 않았을까. 그냥 롤이 없었던 거지 뭐. 그게 제일 커요. 네. 롤이 있었는데 하품하면 상관없는데. 네. 그때 이제 키썸님도 오셨거든요. 네. 패널로. 네. 키썸님은 문화재를 딱 보고 느끼는 거를 랩으로 막 하셨어요. 그럼 당신도 추상화로 표현을 했어야죠. 그림을 좀 그려올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 아 그건 힘들 것 같다고. 그것 때문에 부른 건데 그거 힘들다고 하니까 있을 이유가 없지. 게다가 입담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품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CP님이나 그런 네. 분들이 보시고 얘는 왜 쓰는 거야?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니 그림 그리려고 기대하고 불렀겠죠. 사실. 그래서 제 자리에 누가 들어오셨냐면 박영진님 네. 아시죠? 코미디언. 아, 예. 굉장히 손은 누가 키워? 예. 네. 그러니까 그 웃기는 포지션 딱 그 롤을 하시는 그 역할로 딱 들어오셔서. 아, 그러니까 깔깔이를 기대했구나. 저한테는 깔깔이를 많이 기대한 건 아닌데 네. 그 역할을 제가 수행 못하니까 깔깔이라도 좀 해. 부탁을 좀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보니까 방경진님이 되게 활약을 잘 해주셨죠. 제가 다행이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네. 침착한 주말은 저 같은 이제 참 쓸모 없는 인간도 참 쓸모 있게끔 활용을 좀 잘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둘만을 위한 세트도 지어주시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근데 고쳐 썼어요. 실제로 고쳐 썼어요. 맞아요. 프로그램으로 고쳐 썼고 고쳐졌고 좀 어느 정도 하품이 많이 줄었고 좀 프로그램의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된 것도 있고 네. 옛날에는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웃겨가지고 갔는데 아 이제는 내일이다 내일이다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서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전 진짜 제 일을 하듯이 침착한 주말 제작팀에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그 하기 싫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네, 출근하 그 촬영 오기 전에 숙제 내주지 말라고. 그림 제가 뭐 준비할 거 있으면은 그 될 수 있으면 해주지 말라고. 근데 하긴 했어요.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꾸역꾸역 하긴 했어, 진짜. 너무하다 진짜. 근데 왜 방송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서 관종이야 뭐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 이거 같아요. 똥맛을 유출을 잘 못하는 연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꼭 찍어 막아봐야 똥맛을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똥맛을 한번 보시고는 화들짝 놀라신 것 같아. 그리고 그 제작진 작가님들은 다 이제 다 좋게 돼서 저희랑 하고 나서 다 좋게 돼가지고 네. 다 막 큰 팀으로 또 다 좋은 이제 좋은 큰 팀으로 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큰 네, 팀으로 가시고. 팀으로. 그러니까 저희만 이제 원래 생활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커요. 저한테는 이게요? 네.